에로는 사라지고 에로만 남았다.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우리는 에로 부부. 아, 이젠 에로 셀럽이죠, 이 정도면. 네, 네, 이혼 전문 변호사 남성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특히 또 표정이 굉장히 인자하고 온화하고 그러나 한편 반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막 이러니까 이건 너무 지옥이다. 진짜 이거는 아니지. 저는 뭐 어차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 개그하면서 더 심한 표정을 많아가지고 뭐 놀라는 거 와 이 정도지 여기서 코빅 가면. 아니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고 나오는데 뭐 지금은 너무, 뭐 너무 좋죠. 너무 멋있게 나와. 나이 너무 멋있어. 아주 그러니까 지적으로. 저 수혜자예요. 자, 그럼 우리 양 원장님은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제가 인상 쓰고 말하는 것만 편집해서 이렇게 내보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와서 뭐 네.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아니, 너무 이미지 좋던데. 너무 좋죠. 그렇지. 평소에 비하면 이미지가 많이 미화되어 있죠. 미화. 좋은 분이세요, 양 원장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사연은 아내가 남편 몰래 숨기고 있던 비밀의 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사연인지 헐. 함께 보시죠. 결혼 6년 차 두 아이의 엄마. 어느 날 아내에게 생긴 혼자만의 방. 어머지. 그렇게 아내의 방으로 들어섰고 어머. 평화롭던 일상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아내의 방. 3년간의 뜨거운 연애, 결혼 후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들. 늘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지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치. 하지만 너무 지쳤어. 아, 우리 꼬맹이들 아빠 왔다. 술 드시고. 아유, 뭐야, 여태 밥 안 먹었어? 어? 얼른 먹어. 아유. 밥을 먹어야 약을 먹지. 얼른 먹어. 아유, 당신 왜 그래? 애한테 혹시 밥을 먹이고. 그치? 밥 안 먹으면 약도 못 먹고 약 안 먹으면 또 밤새 못 잘 텐데 당신이 데리고 잘 거야? 열 안 내려서 애 어린이집 못 가면 당신이 나 대신 서 볼 거냐고. 지치셨네. 당신 아,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응? 우리 오늘 결혼 기념일이야. 하하. 알아? 아이고. 아, 여보, 내가 미안해. 아, 내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중요한 접대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그랬겠지. 아이고. 영업일이라는 게. 늘 적대의 사람 만나는 게 이미 내가 이해해야겠지. 그런데 어떡해. 1년에 딱 한 번 오부씩 밥 한 끼 먹는 게 안 되냐? 아, 맞아. 그래. 그 1년에 딱 한 번인데.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안타까운 건 이틀 전까지만 해도 기억을 했다잖아. 근데 사실 저거는 요즘에 핸드폰에 스케줄러 다 있는데. 그럼요. 아침에 알람 뜨는데. 내가 오늘 진짜 잘못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약이야? 우울증이래. 어? 아, 우울증 맞네. 아, 계속 우울증 약 복용하는 거야. 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연년생 아이를 키우는 동안 아내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지치지. 차는 나 이게 디테일. 크, 디테일 너무 이쁘지 않아? 어? 디테일 너무 이쁘잖아. 어? 막 봐봐. 아유, 아유. 차 팔아달라고 친구 불러다녔으면 그만 좀 봐라. 어? 여자들만 우울하냐? 남자들도 힘들어. 그래서 넌 요즘 밖에서 그렇게 여자들 만나러 다니는 거야? 어? 이게 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야. 어? 내가 막 어? 막 어? 자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적당히 연애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풀어줘야 어? 집에 가서 더 잘하게 된다니까. 뭐 알아 네가? 아유, 아유 됐다 됐어. 진짜 너무 순해 보여. 서우 무릎 꽂았는데 집에 밴드가 떨어졌어. 오는 길에 좀 사다 줘. 아이고. 출판사에 다니던 활발했던 아내는 둘째가 생기는 동시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 원래 일하시던 분이라 더 힘든가 보다. 전 사라진 아내의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었어요. 오늘 엄마한테 애들 좀 데려가서 봐달라고 부탁드렸어.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친구 만나서 스트레스 좀 풀고 와. 저런 시간이 좀 있어야지. 그럼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남편이 배려심이 있다. 그러네요. 네. 무조건 있어야 되죠. 자하나, 나야, 미아. 아, 너무 오랜만이지. 잘 지냈어? 그렇게 오랜만에 외출 후 아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럼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어, 왔어요, 여보? 어, 좀 밝아졌어. 어, 밝아졌어, 밝아졌어. 자, 밥 먹자. 우와, 물고기다! 물고기지? 밥 먹자. 오랜만에 깔끔해진 집안에선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어, 우리 시은이. 밝아진 아내 모습이 너무나 반가웠어요. 오, 여보, 얼른 와서 앉아. 응. 어, 여기까지만 보죠. 그래. 네, 저희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네. 연초니까 여기까지만 하시죠. 제발. 그래, 얼마나 좋아. 지금 이제 남편이 배려해서, 배려해서 아내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네. 네. 행복해졌죠. 아, 좋은데. 네, 여기까지만. 제발. 근데 아까부터 누구랑 그렇게 문자해? 뭔가 재밌 거리가 어? 생기셨나 아, 보네. 독서 모임 대화다. 아, 원래 출판사에서 일했다고 했으니까. 아, 그렇지. 너무 좋지. 아, 지난번에 자연이 만났을 때 자연이가 소개시켜줬거든. 뭐 각자 책 읽은 느낌 공유하고 얘기 나누고 그러는 거야. 잘 됐네. 당신 출판사 그만두고선 책이랑 멀어졌다고 많이 속상했었잖아. 어, 그러니까. 뭐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뭐 애 키운 얘기도 하고 편하더라고.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데. 그래, 가서 한 번씩 힐링하고 와. 이해해주네. 애들은 엄마한테 부탁해볼게. 진짜? 고마워, 여보. 아, 그 나 직장 다닐 때 쓰던 저 창고방 말이야. 다시 짐 정리해서 내 방으로 쓸까 봐. 혼자서 조용히 책도 읽고. 창고를? 그래. 뭐 혼자만의 방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 듣지도 않아. 그들만의 대화방에 푹 빠진 아내는 모임을 다니며 더욱 밝아졌고 어느 날 낯선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뭐지? 어? 어? 어머, 어머.
다리를 막 신체 부위를 뭐해 당신? 여보. 아 애들 놔두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다리 사진은 왜? 이건 그 다리가 좀 부은 것 같아서 사진 찍어서 확인해 보려고. 이 시간에? 참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장난해? 다리가 부었는데 야한 옷 입고. 아, 애들 잘 때 책 좀 보느라고. 또 그 독서 모임 대화방이야? 당신 요즘 핸드폰만 계속 붙잡고 있더니. 이 밤에 무슨 할 얘기들이 그렇게 많아? 다들 애들 키우는 집이라 애들 잘 때 모여서 토론하느라고. 엄마. 서우가 자다 계속 엄마 찾아. 아유, 우리 서우 자다가 깼구나. 엄마가 신경도 안 써주고 너무했다, 그지? 알았어. 엄마 껌딱지. 자, 엄마한테 가자. 여보, 잡으려고 저거. 아,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안해. 서우야. 놀랬지? 정신이 반 나갔다. 나가 있어. 아이고, 왜 그러지? 지금 콧노래 한 거지? 네. 아, 오늘따라 피곤하네. 잘 잤어요? 콧노래가 그럼 신바람 난 건데. 콧노래가 이게 쉽게 나오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현금이랑 그 콧노래는 불길한 징조 중에 하나죠. 우리 프로그램 특성상. 그리고 막 움직일 때마다 노래하는 거랑 북을 떠보자 이런 거 제일 위험하죠. 저 신바람 말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오늘 당신 모임 있는 날이지? 당신 유난히 기분 좋아 보이네. 그래서 신났나. 모임 나가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당신 요새 접대하느라 기력 딸리잖아. 이젠 건강도 챙겨주고 고마워. 얼른 먹어. 아, 좋은데? 얼른 먹어. 잘 먹겠습니다. 소 입속 아프대. 입속? 쇼꼬. 쇼꼬. 저거 되게 아프잖아. 그 입안 헐고 전염되는 그거? 이거 한번 시작되면 이 시동 꼼짝없이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머. 20, 30대 스포티한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보. 내가 애가 아파서 당분간 모임 못 나간다고 했더니 친한 사람 몇 명이 집에 와준다고 해서. 우리 집에? 괜찮아? 뭐 당신이 좋다면야. 안 그래도 나도 모임하시는 분들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저 인사도 드릴 겸 오늘 일찍 들어갈까? 당신 생각은 어때? 아니야, 오지 마. 그럼 괜찮지. 뭐야? 의심할 수 없는. 안 그래도 다들 당신 보고 싶어 했었어. 그래, 알았어. 잘 됐다. 이따 봐. 저녁에 봐. 응? 그렇게 내심 궁금하던 아내의 모임 사람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모임은 아닌가 봐요. 삼촌이랑 놀이공원 갈까? 신호, 이모랑 가자. 누구랑 갈 거야? 삼촌. 여보 왔어? 삼촌. 인사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주 우리 와이프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 술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같이 와서 한잔 하시죠. 그럼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틈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보기엔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정상적인데. 근데
시언니 아빠가 83년생이라고 들었는데 아 근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젊으시다. 어 진짜 젊어 보이세요. 맞아 맞아. 저희 룸메도 83인데 룸메? 룸메이트 아 저희 신랑이요. 근데 미아 씨 애기들이랑 저희 애들이랑 동갑이거든요. 언제 한번 두 가족 놀러 가시죠? 아 좋죠. 아 그럼 다들 아이가 있으신가 봐요? 네, 다 있죠. 네. 이쪽이 올해 넷째 출산 예정이시랍니다. 넷째요? 와. 어, 능력 좋으시네요.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와 달리 그들은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부모들이었고 술자리가 무르익어가던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 드디어 애들 키우시는 와중에도 독서 모임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면 어우 열정이 독서 모임이 아닌가 이제 봐. 지금 술 좀 취해서 그럼요 이 책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죠. 아 뭔가 자꾸 비꼬듯이 전 외식은 안 해도 이 책은 꼭 보거든요. 아, 외식이요? 뭔데? 책이 자기들끼리 쓰는 무슨 뜻이 있나? 뜻인가 본. 네, 외식도 그렇고 지금 자기만의 언어가 다 있어요. 오, 뭐야? 오, 기분 나빠. 무서워. 아니, 아, 이 사람이 외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책을 더 좋아한다는 아,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 아니, 그쵸, 그런 거 그쵸. 아니에요. 얼마 아니야? 아. 안절부절. 근데 남편분은 그 마지막 외식이 언제예요? 저요? 아, 아니에요. 아, 저 가만히 있어 보자. 그 아, 여보. 우리 마지막 외식이 언제예요? 아. 아, 이상한 건가 보다. 언제였더라? 또 아내분은 다 알아듣는 눈치예요. 그치 그치 알지. 아유 진짜 빈박하게. 아, 여보 나 술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응? 에이, 벌써 다 마셨어? 응. 어. 어 그래 알았어. 나도 외식 가고 싶다. 나는 어제 외식했어. 미쳤다. 아니 저 왜 저래 저 이상한 거 같아. 아이 왜 그래 또. 왜 나 외식 가고 싶은데. 그들 틈에서 혼자만 웃지 못하는 이상한 기분이 들던 그때였어요. 강제 시켜야 돼. 아 진짜 밥이나 먹어. 누구 전화지? 나는 나프라서. 아 예 찬 씨. 아 저 시연 아빠예요. 아 저 시연 엄마 지금 거실에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전에 자연 씨가 소개시켜줬다던 그 독서 모임 분들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세요. 나도 외식 독서 모임이요? 저 그런 모임 소개시켜준 적 없는데. 어머 어떡해. 저번에 위아한테서 전화 왔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와. 아 저 그러면 그 독서 모임 분들은 제가 착각을 좀. 와이프 바꿔줄게요. 아이고야. 예? 술 이제 그만. 아, 여보. 자연 씨 전화 왔어. 혼란스러웠어요. 어, 자연아.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 아내는 나 할 수 왜 거짓말을 한 건지. 아. 그날 이후 전 아내를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고 아내의 핸드폰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며 때를 기다렸어요. 어머.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 소가 목마르대서 물병 꺼내다 실수로. 여기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당신 가서 애들 좀 다시 재워줘. 조심해. 그렇게 아내의 방으로 들어섰고 상상하지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핸드폰과 연동된 PC 속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고 대화방 이름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어머 에로스 기엔돌 기온 3040 에로스 돌싱 빨간 방에서 은밀히 썸타자 미치겠다 그대로 굳고 말았습니다 그치 각자 책 읽은 느낌 공유하고 그 얘기 나누고 그러는 거야 그동안 아내가 빠져있던 대화방은 놀랍게도 기온들이 모여있는 은밀한 대화방이었고 순간 예전 친구 말이 떠올랐어요 익명 채팅방 중에 응? 기온 썸 대화방이라고 응? 결혼하는 사람들끼리 너무하다 진짜 서로 보험 인생 치고 부담 없이 만나는 방이 있거든 저런 데가 있어 아이고 빨리 나와 나와 괜찮아? 괜찮아. 나왔구나. CSI 좀 보셨네. 이게 뭐라고 지금? 이게 뭐라 손에 이렇게 담이. 은행 터는 영화 보는 거 같아. 와. 발 조심하고. 애들은 자고 난 들어가서 정리 좀 하고 나올게. 알았어. 그제서야 아내 모임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버젓이 내 집까지 놀러온 상식 밖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은밀한 대화방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똑똑하시다 바로 안 터뜨리고 기온 썸 대화방? 이거 샌님과 죽을 돈에 지도 관심 있었네 그게 아니고 내 와이프가 그 방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좀 찾아주라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 아 친구 걸로 가입을 하려고 그러나 보다 기혼 3040 에로스 기엔 이름도 참 아 여기 있네 찾았다 대박이다 기돌 대박이다 신입 등장이오시다 오 섹시 빙구 빙구님 기혼 인증 부탁 기혼 인증? 신입 때는 방에 처음 들어갈 때 기혼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1분 이내에 결혼사진 혹은 애돌 사진 같은 거 올리면 돼 아 이게 그럼, 1분 이내에 그런 걸 저기다 올린다고? 애돌 사진을 진짜 저런 데 올린다고? 너무 진짜 저질이다 저거는 진짜 너무했다 기혼 인증 빨리 뭘 또 보채 기혼 인증 통과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남의 결혼사진 올리면 또 아 근데 저기 오프라인 하니까 또 모임이 있으니까 만나야 되니까 남의 건 못 올리는 거죠. 본인 걸 꼭 올려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안 맞으면 또 만약에 강퇴시키고 그러니까. 근데 그치? 아는 사람이 그 안에 있을 확률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올리는 거예요? 저 그 방에 없어요. 죄송해요.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가지고 착각했어요. 전 그냥 일 끝나면 제 방에 있어요. 빙구 따님 엄마 닮아서 다 해. 저기 비싼데. 앞으로 돈 많이 들겠구만. 애기 너무 귀여워요. 와이프도 너무 미녀. 미녀야. 그래 저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사는 세상에선 상식밖의 인증조차도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고 이런 곳에 내 아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전 나프예요. 5분. 난 이후 출장 가서 울프 가능. 나프는 뭐예요? 용진아 뭐야? 저거? 약간 낮에 올프. 프리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아 그럼 올프는 올 항상 프리하다 한푸면 가능해 밤에만 가능해 저 밤에 낮에 프리하다 왜 다들 저를 전문가님 아 잠깐 들어서 이로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 어? 각자 상황을 공유하는 거지 아 이로는 자기 배우자 제수씨도 여기서 널 뭐 이로나 룸메 같은 걸로 부를걸 룸메? 저희 룸메도 83인데 룸메라고 룸메 아까 은어네 은어치들 그렇지 나랑 외식 갈 사람 외식이 뭔데 드디어 나왔어 외식 보통 불륜이나 외도를 외식이라고 하는데 나랑 외식할까? 이거 뭐 나랑 불륜할까?
뭐 작가? 묻는 거고 마지막 외식이 언제 나는 건 마지막으로 분류난 지가 언제인지 묻는 거. 남편분은 마지막 외식이 언제예요? 너무 아, 내놓고 저렇게 너무 싸운티 나지 않아요? 너무 싸운티 나. 저딴 말을 남편 앞에서 했던 거야? 저런 거를 저렇게 아 미치. 나쁜 짓도 다 같이 하면 무감각해지는 걸까요? 그런가 봐. 그들이 사는 세상에선 죄책감 따위는 없는 듯 보였고. 민영 일찍 왔네? 오늘 1호 친구 만나러 간. 와이프 입장. 일로 애들 일찍 자서. 자, 오늘 오랜만에 신입도 오셨고 지금부터 얼공 타임 들어가 볼까요? 오, 얼공 타임. 그건 또 뭔데? 아, 얼공은 얼굴 공개, 몸공은 몸 공개. 사진 올라오자마자 비싹대고. 몸을 찍어서 올린다고? 그래서 아이고. 몸을 찍은 거야. 아, 몸공을 했구나. 우리 레드미녀님 지목! 얼공 타임 들어갑니다. 어머어머. 아. 야, 씁쓸하다. 확인을 해주고. 아, 저거 진짜. 아, 무섭지도 않나, 저기. 너무 공개적으로 저러면. 야, 또 올랐다. 아, 요즘 막내가 너무 늦게 자요. 애 빨리 자게 하는 꿀팁 좀. 골? 무슨 골? 골은 가슴골이 최고. 아, 저런 데다 무슨 고민을 토로해. 또 시작됐네. 이 정도 야한 농담은 애교야. 보통 19분 드립을 대놓고 하는데. 어? 누구랑 뽀뽀하고 싶냐? 자고 싶냐? 신음 소리 어떠냐? 난리도 아니야. 낯선 사람들과 야한 농담을 주고받는 아내 모습에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전 당장 아내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애 재우고 오느라 늦었네요. 남편 지방 발령 나고 한 달째 독방 육아 중이에요. 하루 종일 소리만 지르고 너무 우울하던 차에 이런 대화방 처음 알게 됐는데 나 같은 분 또 있나요? 자스민님, 나도 얼마 전까진 창문 보이면 뛰어내리고 싶고 많이 심각했어요. 저만 알지. 언니. 근데 여기서 수다 떨고 스트레스 푸니까 애들도 1호도 점점 예뻐 보이더라고. 나도. 나쁜 생각 들 땐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요. 다들 너무 감사해요. 아, 또 마음이 약해졌나 보다. 근데 저런 대화를 꼭 굳이 저런 방에서 그러니까요. 나눠야 되나? 아니, 대화의 주제 폭이 왜 이렇게 넓어요? 아니 뭐 어디서 어디까지인 거야 폭이. 저 대화방은 근데 참나. 사실 그냥 외식만 안 하면 나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아이들 자는 꿀팁 세금 문제부터 나누고 세금 문제. 그러니까 정말 더 끈끈할 수밖에 없겠다. 비밀을 공유하는 그치? 사이잖아요. 아니 저게 아이를 키우면서 비슷한 어떤 스트레스 받거나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끼리만 공유해도 충분할 텐데 솔직히 저 야한 방에 들어가서 저런 얘기를 하고 맘카페는 많겠죠. 다들 공유할 만한 텐데. 때도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끔찍한 곳에서 아내는 아픈 마음을 치유받고 있었고 최근 밝아진 아내를 보며 안심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오, 레드 호떡 등장. 요리조리 잘 뒤지는 호떡님. 레드미녀는 좋겠네. 레드미녀가 뭐가 좋겠다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상황인데? 태우야, 재수 씨 말이야. 아무래도 공커 같다. 공커? 부러우면 님도 하시든지. 레드미녀와 백년회로 하겠습니다. 공식 커플인가 봐, 저 안에서. 진짜? 그 레드 운동이랑? 네. 대체 이 공식 커플이라는 게 이게 어쩌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만나다가 그 다음은 벙이라고 뭐 실제로 만남을 갔는데 그 벙의 세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이것도 먹어. 내일 술방 가는? 아니면 점심에 잠깐 밥방? 아님 커방? 벙으로 서로 얼굴 보고 눈 맞으면 공식 커플이 되는데 서로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자기들끼리 뭐 공커는 건들지 않는다 뭐 이런 룰도 있어. 아니 이혼을 아유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정말. 그 벙의 세계인지 뭔지 내가 직접 보게 좀 해주라. 날짜 잡히면 알려줘.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 저렇게 아이들하고 잘 맞아요. 지내고 집안 살림 잘하고 막 밝아진 아내가. 씁쓸하네요. 아니 요즘 기혼 썸 대화방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님 좀 네. 문제가 많이 일어나나요? 근데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으로 많이 비화가 되거든요. 이제 상간 소송으로 많이 비화가 되는데 그 소송들의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이런 첫 번째는 상대방들이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니까 나는 온라인에서 그냥 대화만 했을 맞아요. 뿐인데 이게 왜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상대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상간자, 상간녀 한 명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상간자가 뭐 상간녀 한 5명, 6명 이렇게까지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될 게요. 이게 저런 대화방에서 이제 하다 보면 이 방장들이 어떤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귓속말 같은 걸 보내요. 그럼 또 하나 이제 방을 만들거든요. 자기들끼리 따로 거기 이제 좀 이제 걸러지는 사람들이 사람이. 모이는 방이에요. 그러면 수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져요. 그럼 이제 얼굴 공개하는 게 아니고 뭐 벗은 몸이라든지 나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뭐 성관계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인증까지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사이가 좋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협박. 이제 협박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당연하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모든 대화방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봉사 단체도 네. 있고 뭐 정보 나눔 사실 건강하게 활용하는 분들이 뭐 너무나 많으시고 그게 이제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처럼 저렇게 그런가 봐. 저기 들어가려고 뭐 애기 사진, 결혼 사진을 올린다는 진짜. 거 자체가 이미 예 맞아요. 진짜 막장...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예, 솔직히 애기 뭐 돌 사진 이런 거 어떻게 저런 데다 올려? 그렇게 내가 모르는 아내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오프라인 모임 할 때 네. 쫓아갔나 보다. 네, 술방. 야, 저 화려한 주인공이 오시네요. 오, 이쁘다. 밖에서 본 아내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설레는 감정을 가진 한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 기분 너무 착잡할 것 같아. 어머. 아, 우리 레드미녀 오늘 제대로 작정하고 왔나 보네. 어?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쁘다, 이뻐. 아파. 우리 레드 호떡. 어? 너도 오늘 제대로 불태워야지. 아, 부어. 진짜. 아, 집에 왔던 놈이었어. 아니, 제가 외식했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 나는 어제 외식했어. 그래가지고 막 어제 외식했다는 거 보니까 집에 오기 전날 바로 했다는 거죠. 저런. 아니,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사람 아니다. 아, 어디다 집에 불러. 그러니까. 100일이니까 100원. 자. 제 눈앞에서 커플인 남자와 축하를 받고 있는 아내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불륜을 축하해주며 유대감을 갖고 있는 그들 모습에 소름 끼치던 순간 문득 예전 아내의 모습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1년에 딱 한 번 오브시 밥 한 끼 먹는 게 안 되냐? 러브샷! 러브샷! 대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안녕. 어머, 좀만 남았어. 계산 내가 했다. 벙으로 만난 다음 그다음은 뭔데? 혹시 잠도 자냐? 뭐 그걸 목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슬아슬한 선을 오가는 아내를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지만 아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고. 지금? 어, 알았어, 바로 갈게. 무슨 일이야? 시작됐나 봐.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뭐가 있어? 난 저 남자 가는 줄 알았지네. 곧 상상한 적 없는 아내 모습과 마주하게 됐어요. 뭐가 시작돼? 뭐야? 그러니까 직장일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같이 가니까. 여보. 아, 여보. 어머. 이건 또 뭐야? 산통이 시작됐다는 거야. 근데 저기 부인이 따라가? 그니까요. 이거 뭐야? 뭐야? 왜 따라가? 다 아는 건가, 설마? 육아 모임 중에 소식 듣고 같이 왔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오실 때까지 제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출산 잘하고 오세요. 아, 고마워요. 저 와중에. 육아 모임이라고 말해서? 와. 불륜 나면 또 애들을 봐주러 가는 거야? 아, 진짜 미쳤다. 자기 애들은 시댁에 맡겨놓고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가 봐주잖아요. 네. 오프라인 모임 나갈 때. 아내가 불륜 상대인 남자의 만삭 아내를 돕겠다고 나선 이 어이없는 상황이 기가 차기만 했고. 고마워요. 그쪽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당신 집에 가서 얘기해. 여보 믿어줘. 여보, 당신한테 거짓말한 건 미안하지만 당신 생각하는 그런 짓은 안 했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짓? 결혼한 유부녀가 밖에서 썸 대화방 유부남이랑 만나고 불륜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까지 했는데. 불륜 절대 아니야. 연애할 때 그 설레는 감정을 느꼈을 뿐이지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린 서로의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도 않아. 바람은 비지만 서로의 가정은 지켜준다. 그래서 출산을 앞둔 그 불륜남의 와이프를 돕겠다고 나선 거야? 그 불륜남이랑 그 모임의 인간들까지 우리 집에 데려와서? 진짜. 저게 제일 최악이야. 날 바보 취급한 거냐고. 어? 맞아. 가증스럽고 뻔뻔하게. 여보. 나한테 중요한 건 그 남자가 아니었어. 그 상대가 누구든 그냥 여자로서 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었고. 당신도 달라진 내 모습 보면서 좋아했잖아. 지금 이 논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니까. 미쳐있으니까. 당신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어쩌다 그런 쓰레기 같은 걸 알게 된 거야? 그동안 너무 답답하고 외로웠어. 바쁜 당신하고는 말할 시간이 없고 애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고 그냥 누구라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다고. 오랜만에 외출했지만.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정작 만날 친구가 없더라. 그치, 만날 친구도 없고. 미혼인 친구들은 일로 바쁘고 결혼한 친구들은 나오기 힘들고. 아, 요즘 기혼썸 대화방에서 바람피는 유부남 유부녀가 그렇게 많다며? 미친 것들. 뭐 남편도 안 놀아줘. 따로 놀 사람 없으면 시간 상황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편하게 노는 거지. 결혼한 사람들끼리 서로 책 잡힐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어휴, 참 쿨하다. 그렇게 알게 됐구나. 처음엔 정말 호기심에 들어간 건데.
그런 방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나도 처음 알았어. 오, 레드미녀. 아이디 섹시 그. 애는 하나? 애 둘의 독방 육아 중이야. 내가 즐거워야 애들도 잘 보는데. 날 좋을 때 커봉 한 번? 결혼하면 연애를 못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연애 세포여 깨어나라! 어머 쟤 레드 호떡 왜 저래? 아, 목소리 너무 쉬워. 깨어나라! 진짜 호떡 같네. 깨어나라! 결혼한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편하기도 하고 위로도 되고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면서 설레더라고. 결혼하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 내가 다시 여자가 된 기분. 짜잔, 우리 막내딸 이쁘죠? 와, 그냥 저기다 올리고 있어. 와, 대박이다 저 사람도. 오, 순산 축하. 야, 어, 이뻐. 어, 또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우리 같이 출산 선물 보내줘요. 과일 바구니, 애기 옷. 니들 진짜 미쳤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어? 진짜. 서로의 불륜을 축하해주고 그 가정의 행복을 빌어주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다들 가정 1순위니까. 저게 정말 다 같겠다는 거죠. 네, 가정도 그러니까. 지키고 불륜도 하고 삶의 즐거움도 찾고. 여보, 나도 그래. 미아야.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 어? 그래도 나 이 방에 들어와서 스트레스 풀고 우울증도 고친 덕에 우리 집은 더 화목해졌잖아. 자기 합리화가 진짜. 가족을 잃게 생겼는데. 네. 그냥 다른 여자들 쇼핑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걸 나는 이걸로 스트레스 푼다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럼 설마 당신 앞으로도 계속 이 방에 남아있겠다는 거야 지금? 정말 아내의 일탈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걸까요? 아내는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아내의 모든 걸 봐버린 전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너무 슬프다 진짜. 저건 정신 나간 여자가. 끝이 안 날 이야기네. 심지어 저 부인은 나는 신체적인 어떤 육체적인 외도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저 안에 자기들끼리 만들어진 어떤 컨센서스가 뭐냐면 우리는 가정은 지킨다, 가정이 1순위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행위 자체를 굉장히 척. 정당화하고 네. 있거든요. 일단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여기서 얻은 활력을 가정에 일조하는데 억울하다, 억울해. 어?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켜준다고 그래야 될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볼모고 서로가 보험이고 네. 서로가 친구야. 아니, 뭐 아내분 입장에서는 뭐 잠자리랑 이런 걸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저는 저 방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뭐 분명히 외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많아서 네, 그걸 안 나가버리고 아니, 뭐, 아니 네, 왜? 아, 저는 그런 그래. 건 있어요. 우리가 신바람의 파워는 엄청나죠. 정말 하나도 에너지가 없을 때 그 신바람이 나면 그래서 왜 남자들이 바람피고 그럴 때 막 이러면서 막 향수를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거울 앞에서 꼭 거울 앞에서 그리고 막 향수 칙칙 뿌리고 막 그런 활력이 막 있잖아. 덩실덩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너무나
이런 곳에서 신바람을 얻으면 나중엔 정말 죽음의 바람뿐이 없는 거지. 맞아요. 이걸 보시는 남편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본인은 아침에 꾸미고 나가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업복을 입고 나가는 거지만, 어쨌건 자기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사람들 만나요. 그게 다 일이지만, 어쨌건 새로운 어떤 자극들이 되는 와중에 부인은 집에서 아이들만 데리고 있으면서 육아라는 동안에, 아까 부인이 한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가장 많은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어른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거든요. 맞아. 어른의 언어를 써서 그쵸. 어른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애들하고 애들의 대화로 놀아주는 거지 어른의 대화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퇴근하고 남편이 왔을 때 그 얘기를 좀 남편하고 30분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대부분의 남편들은 밖에서 지칠 때로 지쳐서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그 아내분의 그 이야기가 조금은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어른의 대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 정도 아이들이면 유치원에 다닐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둔 같은 또래 아이들의 엄마들, 학부형들, 그리고 그 아파트의 이웃들, 그런 분들과의 대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당연히 부인을 두둔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자기 배우자가 집에서 그런 고통 혹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배우자 남편분들이 맞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까 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결혼 기념일인데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못 챙겨 주냐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이게 한두 번 반복된 것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 말고 나머지 부인의 생일이라든지 뭐 등등 아예 안 챙겼을 가능성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이 남편분이 그동안 잘못한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죠. 다만 그래서 이렇게 기회 주셨는데 뭐 애도 봐준다고 하고 했는데 그게 잘못 방향을 들어갔네. 잘못된 쪽으로 간 거죠. 남 변호사님이 많이 남편이다. 기회는 한번 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단기간에 설득이 안 돼요. 단기간에 설득하기가 힘들구나. 네. 제일 좋은 게 여기서 일단 한번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금단 증상을 견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부인이 그 방에 들어가고 싶고 또 사람들이 그립고 막 그 어떤 자극을 원하는 기간, 그게 좀 사라지는 기간까지 남편이 옆에서 케어를 거예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월차를 내건 연차를 내건 휴가를 내건 아니면은 뭐 휴직을 해서라도 그래서 같이. 아이 케어 같이 하고 저녁에 같이 데이트도 하고 나가서 좀 산책도 하고 좋다. 남편분이 부인이 설사 처음에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정에 가까운 자극에 이제는 그걸로 만족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천천히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당장 뭐 이사를 정말 좀 가서 환기를 집안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뭔가 이런 좀 환기도 좀 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시선만 돌리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뭐 했던 거 기쁨 뭐 또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진짜 외식, 그 외식 말고 외식하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 맞아요. 이 부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나이 들게 나올까봐 엄마 느낌 나가지고 연상이냐고 기본적으로 묻고 결혼식장에서도 제가 연상이냐고 다 그러셨대요. 남편이 동안이신 거구나. 근데 아닌데 오빠인데 그지? 오빠인데 5살 오빠인데 연애 때는 할 맛이 낫잖아요. 우선 이 사람 몸도 좋으니까 할 맛이 낫고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긴 것도 되게 섹시하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오, 너무 섹시하다. SNS에서만 섹시한 여성인 거예요. 전성인 같으면 7번도 가능한. 저는 더 끌어올리지 않아요. 나 이번에는 나 진짜 기권할래. 나 기권. 부부들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 속 터지는 침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자, 속터뷰 진행하는데요. 200만 원 오늘. 누가 차지하게 될지 자 지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업을 하고 있는 권형모라고 합니다. 권형모의 아내이자 원래 전직 댄스 강사로 활동을 했다가 4살짜리 아들과 제 뱃속에 3개월 된 아기를 품고 있는 박상희라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남편은 조성모 씨 좀 닮았네. 그렇네. 6년차. 오늘 의뢰인은 누구세요? 접니다. 오, 남편.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생긴 것도 되게 섹시하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약간 조금 이제 새끼가 있을 것 같은. 아, 진짜? 내가? 얼굴이에요. 약간 섹시한 이미지고. 섹시. 남들이 보면은 되게 막, 와, 섹시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SNS에서만
섹시한 여성인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남들은, 와, 정말 넌 정말 섹시한 여자 살아서 정말 좋겠다. 무슨 거짓말 친구들 가끔 물어봐요. 야, 밤에도 그러냐? 와이프가 전혀. 진짜? 저도 놀래요. 이런 모습 있다고? 아, 저 보고 싶다. 오! 아, SNS. 오, 너무 섹시하다. 와우. 어머, 어머. 잘하신다. 지금 한번 쳐줄까? 오, 웨이브가. 이런 거 더 어떤 거 같아. 이런 거. 오, 좋아하셔. 낯설어요. 저한테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게. 되게 웨이브, 뭐, 허리 막, 꺾고 막 돌리고 막, 이런 게 10분의 1만큼이라도 저한테 쓰면 제가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전 제 스스로 한 번도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춤은, 정말 내 일상의 한 부분인 거고, 스트레스 해소. 댄스 강사 출신이시니까. 아. 그냥 춤춰가지고 영상 올리시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거랑 뭔가 연결되는 걸 좋아하시는 건 아니네요. 예. 그게 이제 성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이제 본인이죠. 저는 나 섹시한 사람이야 하기 위해서 SNS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내 직업일 뿐이고. 근데 일단은 와이프가 댄스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몸매가 되게 탄력 있어요. 아. 하체가 좋고요. 이 친구가 하체가 하체. 일단 되게 약간 좀 비욘세 같은 하체예요. 약간 좀 이제 와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와. 섹시하다. 뭐. 난 지금 뭘 보고 있나 했어. 근데 자녀가 있는데 출산을 한번 하셨는데도 몸매가 그러니까 아까 얼마나 운동하겠어. 야, 난 역대급인데. 아니 저런 사진을 올리면은 진짜 남편 친구들이 지금, 그렇죠. 얘기를 나겠네. 네. 아니 근데 저런 몸매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기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부럽다. 아니 진짜 탄력이. 힙이 탄력이. 고스란히 나와. 근육 다 근육이야. 혹시 탄탄한 게 아 이건 딱 봐도 기본 이상하겠다. 좀 성적으로 좀 맞을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에서도 하고 막. 장소를 안 가렸죠. 연애 때.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너무 달라지니까 결혼하고 너무 달라지니까 저는 좀 충격인 거죠. 이제 아이 낳고 막. 연애 때는 좋았죠. 연애 때는 할 맛이 났잖아요. 이 사람 몸도 좋으니까 할 맛이 났고. 그래도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면이 이제 막 복근 그냥 딱 입고. 남편도 운동. 엉덩이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바가지 하나 넣어놓은 것처럼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 여기서 나오는 이 힘과. 아, 몸이 좋으시네. 몸짱 뽑으셨네. 그러네. 네. 저분들 맹장관이 다카유잖아요. 아, 진짜 좋으시네. 뭐야, 저보고. 가슴부터가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 원래 처진단 말이에요. 저렇게 막 급하게 만들면 가슴이. 근데 저분 딱 보면은 딱 솟아있잖아요. 워낙 몸이 오랫동안 잘 만든 몸이에요. 잘 만드셨네요. 첫날은 정말 잊지 못해요. 2개월인가 3개월 만나고 이제 여행을 가자고 해가지고 그날 이제 하룻밤을 차게 됐죠. 좀 황홀했어요. 그때는 내 눈앞에 이런 사람이랑 내가 하고 있다니. 저 남자분 표정. 완전 만족해. 200% 만족했었어요. 잠자리. 오. 네 번을 해서 문제지. 한번 했어. 했는데 새벽에 두 번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또 한 번을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제가 미쳤나 보다. 사실은 뭐 전성기 같으면 7번도 가능한. 네? 그런데 사실 많이 조금 배려를 한 거예요. 와이프한테는 배려를 한 거고. 예. 배려. 네, 코피도 나고 막 그런데. 코피. 네. 그러니까. 네네 코피 나고 그랬죠 예전에는. 어떻게? 내 몸은 쉬고 싶은데 내 성형은 쉬고 싶지 않은 거죠. 좋아. 네.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죠. 저의 힘든 결혼 생활을. 그걸 유지하는 건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진짜 계속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집에 있으면 뭐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뭘 하고 있으면 그 뒤에 와가지고 한번 하자고. 원하지도 않는데 애 막 신발 신기고 옷 입고 뒤치덕거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뒤에서 엉덩이 툭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이렇게 몸도 휘청하고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맨날 그래버리니까 이 사람이 또 출근이 12시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최대한 등원을 느리게 시키고 차에서도 잠깐 핸드폰 좀 하다가 좀 시간을 보내고. 그랬어? 그랬어. 무섭다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냥 다 벗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집에 가면 그냥 다 벗고 누워있기도 하고
하지 마. 저는 이제 그거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결혼하고 시간이 더 흐르는데도 사랑이 좀 식을 수도 있는데 점점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못해서 죽은 귀신처럼. 두 분이 재미나시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 2년 전에 사주를 봤는데 이 사람이 정력가로 나왔어요. 오, 그게 사주에도.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걸 아는 순간 난 진짜 해야 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난 매일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새벽 2시? 그 잠이 깊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막 해요. 차에서 한번 할까? 일터에서까지도 드라마 하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그렇죠. 매일매일 원해도 매일매일 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는 일주일에 두 번 많으면 세 번? 세 번이면 좀 적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만족했죠. 근데 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확 바뀌더라고요. 지금 한 달을 한 번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비정상이 아니에요. 전 정상입니다. 정상은 아니지. 그럼 나는 비정상이야? 제가 어떻게 정상이 아닙니까? 아, 그럼 난 비정상이야? 제가 매일 합니까? 아니 근데 매일 원하는 본인을 정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매일 안 하지 그런 않잖아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매일 하지 않잖아요. 매일 원하는데 그래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자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치. 일주일에 한 번 해요. 못 하잖아요. 그치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이 좋으면 하는 거고 못해요. 아니면 많은 거고. 근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일 이제 하려고 하는 핑계가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해야 면역력이 높아진다. 남자들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 면역력 강화를 맞습니다. 영양제를 드셔야지 왜 부부관계를 하려고. 처음 들어봤다. 아, 저 핑계는 처음 들어봤다. 가십성 기사 종종 뜨거든요. 막 키스를 하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막 이런 기사들. 뭐 부부관계를 몇 회 이상 하면은 뭐 할 때마다 뭐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 아, 꿀 드세요 아침에. 섹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뭐 불면증도 해소되고 건강에 대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 하자고 하는 그게 스트레스니까 사실 성욕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이제 밑부분도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 목욕탕만 갔다 와도 사실 막 이렇게 되게 지렴이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관계를 갖게 돼서 조금 시간이 진짜 한 20분 이상만 넘어가면은 밑에가 굉장히 확 되게 쓸리고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떡해. 아프면 못하지. 아, 좀 더 하고 싶다, 오래 하고 싶다 하는데도 저는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자유기를 사주는 거예요. 난 못해주니 너 혼자 힘들 때 좀 해결해라. 야동을 보고 한번 해보려 했는데 그 내 사랑을 그 야동에 있는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아, 이 사랑을 우리 와이프한테 줘야지. 요즘 안 써, 그거? 안 씁니다. 예,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싸게 줬는데. 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한테 그런 거 사주는 게 너무 좀 신기해요. 아, 제가 많이... 정말 싫었나 봐요. 아까. 아니, 싫은 게 아니고 힘들어, 벅찼나 봐요. 본심이 나왔어. 남편은 많이 서운하겠다, 근데 있잖아. 진짜 서운하죠. 남편 입장에서. 저도 그래서 제가 좋고 싶었어요. 그래야 내가 좋아야 이 사람하고도 더 하고 싶고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도 찾아봤어요. 그 여자 진동기에 대해서. 근데 그날 마침 밑에 1층에 성인용품점이 오픈을 한 거예요. 들어갔죠. 제가 가자고 해가지고 갔죠. 이것저것 다 샀죠. 이것저것 다 샀어요. 뭐 정말 페로몬 향수부터 난제리 속옷 이제 밑에 뚫린 망사 스타킹 같은 거랑 바르고 애무할 수 있는 초콜릿 그런 젤 같은 것도 사보고 거기서도 이제 서비스로 막 진동기를 4개나 주시고 예, 네, 막 그랬어요. 노력은 많이 했어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더 끌어올리지 않아요. 요즘에 사실은. 어떡해. 근데 또 좀 안 하는 횟수가 하루 이틀 지나면은 툴툴대고 괜히 틱틱거리고 그게 느껴지니까 또 부담이고 또 피해 다니고 그러다 골이 깊어지고 어떡해. 너무 고역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만 하면 차단해요. 자기야 뭐해? 아니야. 막 이래요. 얘기 좀 할까? 아니야 막 이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되게 예민해 있는 거예요. 아니 전적이 와이프는. 있으니까 맨날 와이프는
절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좋죠. 어떻게? 네. 저는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 성격으로. 아, 대화를 뭐 입으로 하는. 아니, 대화를 진지하게 하다가, 그래서 진짜 뭐 애기에 대한 얘기 하다가, 그랬어, 우리 유겸이가. 해서, 나 한번 할래?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되게 잦아요. 기승전. 야. 기승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거야, 다. 저는 뭔가 이제 그 잠자리를 약간 좀 세이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기회가 생기면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것도? 왜냐면 이 친구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톡이 와요. 우리 한번 할래? 그래요. 웬일이야? 왜? 사실 저는 그때는 안 땡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갔어요. 자고 있네요. 이거 뭐지? 기대하고 갔는데 말을 하지 말지. 언제 그랬어? 제가 하자고 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5분 안에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날아갈 수 없는 거고, 뭐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친구는 문자를 보낼 때 한번 할래?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발악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기다리고 기회를 노리고 이때인가? 시간 비면 하려고 하고.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밀쳐내니까 애기 때문에 피곤해.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이러면.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항상 뭔가 틈을 보시는구나. 지금 그 느낌이니? 막 지금 그 기분이니? 계속 물어보는 거지. 어떠니? 그래서 하도 뭐라고 해서 운동을 해요, 요즘에. 그런 이제 제 성욕을 좀 풀으라고 하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더 심지어 하고 싶은 거예요. 운동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악력이 좋아져가지고 좀 풀리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뭐 하체 운동하고 나 오늘 하체 운동했으니까 더 피가 몰린다 막 이러면서 막 오늘 꼭 한번 해야겠다 이러면서 죽지를 않네 막 이러면서 막 또 이렇게 달려드니까 이상하게 몸은 피곤한데요. 하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하체 운동하면 한편은 저도 저한테 매력이 없나? 저한테 아니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가끔 보면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게 사랑하고 연관이 되니까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맨날 이게 질문이에요. 아침에 누르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이 고파요. 와이프한테 사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고픈 것 같아요. 남자 좀 더 시크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 저런 거에 어떻게 시크해져? 너무 사랑하고 싶은 사랑도 부부 사이도 전략이에요. 그래요? 남자 좀 와이프분이 먼저 잠자리 내에서 왜 요즘에 얘기를 안 하지라고 궁금하게끔 먼저 만들어야죠. 상황을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미 저분이 의리네 남편이. 이미 너무 사랑하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건가요? 첫 번째는 제 와이프예요. 두 번째가 우리 아이고. 자네분 너무 그래도 부럽다. 아니 애들이 두 번째래. 그래. 웬일이야. 그래서 둘째를 갖는 것도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첫째가 어느 정도 크고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어쨌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걸 수도 있고 약간 제가 지친 것도 있는 게 이 사람이 아팠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약간 신장 쪽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신혼 때부터 이 사람의 모든 거를 다 제가 케어를 하고 정말 진짜 대소변까지 왜 오늘은 설사를 하는지 왜 오늘은 진짜 오줌에 거품이 왜 있는지 먹는 것까지 제가 다 케어를 했어요. 그렇게 3년을 지냈어요. 3년을 그러니까 거의 가장 역할을 못했고 제가 이제 거의 다 가장 역할을 하면서 돈 벌고 하셨겠다.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전 달려온 느낌이 들어요. 이제 내가 좀 지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럼. 너무 지치셨겠다.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잠자리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게 지금까지 더 사랑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그치, 감사한 사람이죠. 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많이 아프고 그랬을 때. 3년은.
가장의 역할까지 하면서 엄마의 역할까지 하면서 밤에는 또 남편의 사랑까지 받아줘야 되고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죠. 네. 좀 많이 고생 많이 했죠.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이혼해도 된다. 뭐 부모님이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죠. 근데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니까. 와이프만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와이프에 대한 집착이 좀 있나 봐요. 제가 본의 아니게 내가 대신 갚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걸로 안 갚아도 돼. 근데 그걸로 잠자리로 안 갚아도 돼. 그래. 다른 걸로 갚아. 다른 걸로 갚아. 꼭 그걸로 갚아야 돼 왜? 잠자리만이 아니에요. 잠자리만이 아니. 잠자리만은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인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자기야. 사랑하는데. 그래. 제가 사랑해. 나도 정말. 지금 이 상황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과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사람의 지금 문제거든요.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난 진짜 둘 다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해. 맞아요. 나 이번에는 나 진짜 기권할래. 더운데 제가 기권. 나 진짜 기권할래. 지금 내 느낌은 왜 그런 노래 있죠? 이문세 씨 뭐 사랑이 지겨울 때가 있지. 막 부인은 막 사랑인데 나도 사랑해. 안고 말면서. 근데 저 부인이 대단한 게 20대 중반부터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3년 동안 병수발하고 남편 대소변까지 다 신경 쓰고 그거를 다 견뎌온 게 참 대단하네요. 대단한 정말. 거죠.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에요. 절대. 그치. 이건 절대 식은 건 아니고. 근데 어떤 형태로든 좀 지친 것 같긴 지친 해요. 거죠. 맞아요. 지쳤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뭐냐면 굉장히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고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 사랑 타령하는 남편이 되게 철없어 보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남편을 대하는 걸 보면은. 아니 근데 나는 또 이해가 가는 게 지금 남편이 10번 요구할 거 참고 한 번 요구한단 말이야. 아니 근데 매일매일 일단 얘기는 하잖아. 하고 까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까는 것도 되게 미안하고 에너지 쓰이는 일이다. 그리고 까이면 까일수록 본인 상처만 늘어나고. 사실은 지금 남편분이 뭘 하시면 되냐면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의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는 애를 봐주면 돼요. 애 보면 녹초된다는 맞아. 게. 맞아. 네. 좋다 좋다. 애 육아를 나누면 부인의 에너지도 세이브가 되고 부인한테 점수도 따고 본인이 원하는 거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기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애 봐줬으니까 해줘. 아니 그 이제는 좀 그렇게 안 가야지. 아니야. 힘이 비축되니까. 저는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아? 아니 퇴근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볼게 자기 전까지 쉬어 편하게. 그러면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을 얘기죠. 오늘 혹시 컨디션 어때? 체크 몇 개만 할게요. 오늘 만약에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몇 개 정도 될까? 70%? 괜찮겠어? 씻고 와도 될까? 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애를 깨워야지.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근데 이제 부인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가정을 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 그 사람이 좋아서지 애가 좋아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그러니까 그렇죠. 좀 남편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금은 위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엄마들이 애가 태어날 순간부터 우선순위에서 남편은 저로 던져버리고 그렇죠. 애를 위로 올려놓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불균형이 시작되면은 이후에 섹슬릿으로 가거나 뭐 아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남편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자 에로지 지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부인 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내 분 편을 들겠습니다. 저는 부인. 저도 부인 편 들겠습니다. 네. 저도 부인 편 들겠습니다. 네. 그럼 아내 박성희 씨가 에로지원금 200만 원을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에로지원금은 누가 타실 것 같으세요? 이거 주변에서 얘기해도 다 제가. 제 생각엔 제가 탈 것 같아요. 자, 과연 누가 에로지원금을 살 것인가? 어떡해. 축하드립니다! 뭐라고 했어, 내가! 이제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 알겠지? 이 돈으로 저 성인 연포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고 아름다운 싱글맘, 정가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가은입니다. 네, 지금은 통화 어떻게 괜찮으세요? 싫어요. 힘든 시기를 내가 이 사람이랑 지나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허무한 거죠. 어머, 뭐야? 어머, 이거 뭐야? 그녀는 남편과 둘도 없는 23년 지기 단짝이자
어우 진짜. 아 속궁합이 잘 맞지도 않는데 네가 너무 들이대서 힘들다 그러던데. 와 그런 얘기까지? 와. 대체 무슨 사이길래 나한테 이러는 건데? 당장 미친! 아! 선물 진짜 제대로 받은 거 맞니? 오 호러다 이거 뭐야. 채널 A